This is the Grand Canyon. I lived in Arizona near the Grand Canyon for 5 years, but somehow I never got to see this impressive sight. 자, 이곳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앤 선생님은 이곳에서 가까운, 그렇죠, 애리조나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다 그러네요. 자, 이곳처럼 멋진 곳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예. 자,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이 생겼는지 참 신기하죠? 자, 오늘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죠. A. 1. My brother told me that he blank be here by 6. 자, 이번 시간에는 76쪽 문법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1번은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쓰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보면 My brother told me, 나의 형은 나에게 말했다. That he blank be here by 6. 그가 6시까지 이곳에 오겠다고. 정리해보면 내 형은 나에게 6시까지 여기 오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죠. By 6, 즉 6시까지 여기 오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미래의 조동사 will을 쓰면 되는데 시제가 told로 과거 시제니까 시제일지에 따라서 would를 쓰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My brother told me that he would be here by 6. 2. She liked that song and she blank often repeat it. 자, 2번이죠. She liked that song. 그녀는 그 노래를 좋아했다. And 그래서 she blank often repeat it. 여기 있은 앞에 that song을 받으니까 종종 그 노래를 반복하곤 했다. 다시 말해, 종종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곤 했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부르곤 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으니까. 자,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She liked that song and she would often repeat it. 3. It blank to be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자, it은 가주어죠. 데디아가 진주어니까 it blank to be thought. 예전에는 뭐뭐라고 생각되었다. That the earth was flat.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들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맥상으로 따져보면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to는 이미 있으니까 빈칸에는 used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used to 부정사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서 이전에는 뭐뭐이었다 이런 뜻도 있고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용법도 있었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전에는 뭐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It used to be thought that the earth was flat. 4. You blank not have done such a thing. It was wrong of you. 자, 4번이죠. Such a thing은 그런 일 이런 뜻이니까 You blank not have done such a thing.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It was wrong of you. 그것은 네 잘못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뒤에 보면 그것은 네 잘못이었다. 이런 말로 보아서 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것이 추론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not have pp는 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저번 시간에 should의 pp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should의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이런 의미죠. 이것에다가 not을 붙인 것이 바로 should not have pp니까 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You should not have done such a thing. It was wrong of you. 5. We hurried to the station lest we blank miss the train. Hurry to 장소하면 어디 어디로 서둘러 가다 이런 뜻이니까 We hurried to the station. 우리는 정거장으로 서둘러 갔다. Lest we blank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리하면 우리는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거장으로 서둘러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상으로 따져보니까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부분의 의미를 완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lest가 나왔으니까 다음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should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주어가 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 원형 이것이 있죠. 물론 이때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We hurried to the station
lest we should miss the train. 6. You blank not to have laughed at his mistakes. 자, 6번입니다. 여기 laugh at은 뭐뭐를 보고 웃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를 비웃다 이런 말이니까 You blank not to have laughed at his mistakes. 너는 그의 실수를 비웃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4번과 같은 형식의 문제죠. 문맥상 비웃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should not have PP를 쓰면 되는데 not 뒤에 to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ought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ught not to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을 나타내죠. 같은 말로 4번에서 보았던 should not have PP가 있었죠. 자, 반대말은 뭘까요? 뭐뭐 했어야 했다. not을 빼고 ought to have PP 혹은 should have P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죠. You ought not to have laughed at his mistakes. 7. He was so obstinate that he blank not listened to me. So A that 뭐뭐 하면 너무 A에서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obstinate, 완고한 고집이 센 이런 의미로 stubborn과 뜻이 똑같습니다. He was so obstinate. 그는 너무 고집이 세서 that he blank not listen to me. 나에게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그는 너무 고집이 세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뭐뭐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정답은 would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would not 동사 원형은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주어의 강한 고집이나 거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죠. He was so obstinate that he would not listen to me. 8. They're blank to be a pond here. 자, 8번. 자, 해석해보면 이전에는 여기에 연못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런 의미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뭐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니까 정답은 used to를 쓰면 되는데 여기선 to가 있으니까 used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There used to be a pond here. 9. She is over 30, I blank think. 자, 이 문장은 일단 이렇게 해석해보죠. 그녀는 서른은 넘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should think 뭐뭐 혹은 I should say 뭐뭐 하면 뭐뭐일 것 같은데요. 혹은 뭐뭐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가정법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공손한 말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I should think, I should say 이런 식으로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들어보죠. She is over 30, I should think. 10. She's a very attractive woman with many secret admirers. How blank I ask her out? Attractive는 매력적인, 그리고 admirer, 여기서는 여성에 대한 구원자를 말하죠. 뭐 때로 찬양자, 숭배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k 사람 out 하면 누구에게 나가자고 하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해보면 She's a very attractive woman. 그 여자는 매우 매력적인 여자다. With many secret admirers. 많은 숨은 혹은 많은 남모르는 구원자들을 가진 매력적인 여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그 여자는 많은 남모르는 구원자들을 가진 매우 매력적인 여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ow blank I ask her out. 내가 어떻게 감히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 어떻게 감히 뭐뭐 할 수 있겠어 이런 뜻을 가진 말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감히 뭐뭐 하다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정답은 dar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dare 뭐뭐 하면 어떻게 감히 뭐뭐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dare 대신에 can을 써도 되지만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강도가 훨씬 강한 dare를 쓰는 것이 보다 영어다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She's a very attractive woman with many secret admirers. How dare I ask her out? 11. He who blank search for pearls must dive deep. He who 뭐뭐는 뭐뭐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search for는 뭐뭐를 찾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pearl은 진주, deep은 부사로 깊이, 깊게 이런 뜻이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깊은 이런 뜻인데 여기선 부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He who blank search for pearls. 진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must dive deep.
깊이 잠수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문맥상으로 따졌을 때 진주를 찾고자 하는 이 부분을 예, 완성하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뭐가 될까요? 정답은 우드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조동사 우드는 뭐뭐를 바라다, 원하다, 즉 wish to의 의미로 소망을 나타내죠. 자,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ho would search for pearls must dive deep. 12. Who blank come in but the very man we were talking of? 자, 여기 but은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뭐뭐 위에는 이런 뜻으로 except와 뜻이 같습니다. The very는 바로 그 뭐뭐 이런 뜻이니까 Who blank come in? 누가 들어왔겠는가? But the very man, 바로 그 사람 위에는 We were talking of 우리가 말하고 있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누가 들어오는가 했더니 우리가 말하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지 않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should를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기억나시죠? should는 who, why, how 등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쓰여서 놀람이나 의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하고 13번으로 가겠습니다. Who should come in but the very man we were talking of? 13. You blank have come yesterday. We had a lot of fun. 자, 13번입니다. You blank have come yesterday. 자,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We had a lot of fun. 우리는 아주 재미있었다. 이런 말이죠. We had a lot of fun으로 보아서 You blank have come yesterday는 너는 어제 왔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상 너는 어제 왔어야 하는 건데 이런 의미로 뭐뭐 했어야만 했다. 이 의미로 완성하면 되는 것이죠. 자, 너무 쉽죠? 자, 뭘 쓰면 되겠습니까? shoul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should의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should 대신에 ought를 써서 ought have PP를 써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외우고 있죠?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You should have come yesterday. We had a lot of fun. 14. He proposed that the working hours blank be reduced. Propose는 제안하다, 제의하다. Reduce는 줄이다, 축소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proposed, 그는 제안했다. That the working hours, 작업 시간이 blank be reduced, 축소될 것을. 다시 말해, 그는 작업 시간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말입니다. Proposed. 자, 이것만 봐도 정답이 바로 나오죠? 정답은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장, 명령, 소망, 요구, 제안을 나타낸 동사 다음에 즉 뭐가 나왔어요? Propose, suggest, insist, order, request 이런 동사 뒤에 계속되는 대절에는 should를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참고로 미식 영어에서는 보통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꼭 숙지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자, 그럼 정답 should를 넣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He proposed that the working hours should be reduced. 15. He still plays golf as well as he blank to when he was younger. 자, 15번입니다. He still plays golf. 그는 여전히 골프를 친다. As well as, 뭐뭐만큼 잘 이런 얘기죠. He blank to, 뒤에 play golf가 생략된 거니까 예전에 골프를 쳤던 것만큼 이런 얘기죠. When he was younger, 그가 젊었을 때.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는 젊었을 때 골프를 잘 쳤던 것처럼 여전히 골프를 잘 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맥상 젊었을 때, 즉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의미로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를 쓰면 되겠죠. 일단 to가 있으니까 정답은 used to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죠. He still plays golf as well as he used to when he was younger. 자, 이렇게 이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조동사들의 용법을 문제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용법들이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안 된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B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B번 문제는 두 문장이 뜻이 같도록 빈칸에 적당한 말을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B. 1. It is natural for him to reject the proposal. It is natural, blank, he blank, reject the proposal. 자, 1번입니다. is은 가주어, 진주어는 to reject죠. for him은 to reject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reject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이니까 it is natural, 당연하다, for him, 그가 to reject the proposal,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정리하면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it is natural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that절을 써서 다시 쓰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it is natural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은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it is natural that 주어 다음에 그냥 동사의 현재형을 쓰면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단순한 사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답은 쉽게 나오죠. 첫 번째 빈칸에는 that, 두 번째 빈칸에는 sh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t is natural that he should reject the proposal. 2. He worked hard so that he would not fail. He worked hard, blank, he blank, fail. 자, 2번입니다.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So that he would not fail.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해보면 그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원형은 주어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로 자, 뭐하고 뜻이 같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lest 주어 should 동사원형의 뜻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lest와 should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죠. He worked hard lest he should fail. 3. May I smoke here? Blank, you blank, my smoking here? May I smoke here? 여기에서 may는 허가의 뜻이니까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을 동명사 smoking이 들어간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my 앞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would와 mind를 쓰면 되겠습니다.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상대방의 의사나 허락을 묻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Would you mind?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면 상대방의 의사나 허락을 묻는 형태로서 누구누구가 뭐뭐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Would you mind 뒤에 의미상의 주어 없이 그냥 동명사만 오면 Would you mind 동명사 이런 형태가 돼서 죄송하지만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무엇을 부탁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을 예문을 들어서 비교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로 Would you mind 뒤에 의미상의 주어가 온 형태를 보면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창문을 열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나 허락을 묻지만 의미상의 주어 없이 그냥 동명사만 와서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Would you mind my smoking here? 4. You wrote to him again, but it was not necessary. You blank, not blank, blank to him again. 자, 4번이죠. You wrote to him again. 너는 그에게 편지를 다시 썼다. But, 그러나, it was not necessary. 그것은 불필요했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말은 너는 그에게 편지를 다시 쓸 필요가 없었는데 썼다.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need나 동사원형을 쓰면 되지만 과거 일에 대해서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 뭐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했다. 이런 의미일 때는 need not 뒤에 have pp를 써서 need not have pp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는 need와 have writte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you need not have written to him again.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보죠. You need not have written to him again.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need not have pp를 배웠는데 자, 이것하고 need not, need to 부정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need not have pp는 뭐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했다 이런 의미죠. 하지만 did not need to 부정사는 단순히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는지 뭐 그래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 need not have come so early.
그는 그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일찍 왔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He did not need to come so early. 이렇게 되면 그는 그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일찍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할 차례죠. 5. He would go for a walk in the park. He was in the blank blank going for a walk in the park. 여기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니까 그리고 go for a walk은 산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공원에 산책하러 가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는 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버릇이 있었다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 동사 원형은 be in the habit of ing를 써서 뭐뭐 하는 버릇이 있다 혹은 뭐뭐 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was in the habit of going for a walk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칸에는 habit과 of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He was in the habit of going for a walk in the park. 자, 이렇게 AB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겠죠. 자, 모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문 연습을 해보죠. 자, 먼저 1번입니다. 너는 내 충고를 받아들였어야만 했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 말을 should have pp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충고는 advice를 쓰면 되고 누구누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다는 동사 take를 써서 take one's advic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 충고를 받아들였어야만 했다. 이 말은 should have pp를 쓰면 되니까 you should have take my advic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You should have taken my advice. 자, 다음 2번. 자, 문제를 보면 이 근처에 예전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다. 자, 핵심은 예전에 뭐뭐이었다. 이것을 used to 부정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근처에 이것부터 해보면 around here 이것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 이 근처에 뭐뭐가 있었다는 유도부사 there를 써서 there used to be 뭐뭐 around her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영화관은 a movie theater 이렇게 쓰면 되니까 예전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다는 There used to be a movie theate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예전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다. There used to be a movie theater. 이 근처에, around here. 자, 문장을 완성해보죠. There used to be a movie theater around here. 자, 다음 3번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앉아있곤 했다. 자, 문제를 보기만 해도 핵심 그냥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하면 would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몇 시간이고, 자, 이 말은 여러 시간 동안 이런 의미니까 for hou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는 앉아있곤 했다. 이것은 he would sit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써서 doing nothing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죠. 그는 몇 시간이고 앉아있곤 했다. He would sit for hours. 아무것도 하지 않고 doing nothing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He would sit for hours doing nothing. 4번입니다. 어떻게 감히 너는 그런 말을 선생님에게 하느냐?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어떻게 감히 뭐뭐 할 수 있는가를 how dare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것은 such a thing이니까 그런 말을 하다는 그런 것을 말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say such a thing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감히 너는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은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선생님에게는 to your teacher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어떻게 감히 너는 그런 말을 하느냐?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선생님에게 to your teacher. 자,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How dare you say such a thing to your teacher? 자, 5번입니다. 이 시간에 그가 오다니 이상하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주어가 뭐뭐 하다니 이상하다를 It is strange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어요.
자, 먼저 그가 오다는 he comes. 그리고 이 시간에는 at this hour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 시간에 그가 오다니 이상하다는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come at this hour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should가 나왔으니까 come이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것이죠. 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And 5. It is strange that he should come at this hour. 자, 다음 6번입니다. 나는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주어가 뭐뭐 하기 위해 이 부분을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먼저 일어나다는 get up 이렇게 쓰면 되고 아침 일찍은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과거로 써야 하니까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기차를 타다는 동사 catch를 써서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내가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이 부분은 so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 말로 봐서 문장 전체 시제가 과거니까 can이 아니라 could를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so that I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첫 기차를 타기 위해서 so that I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문장을 완성해봅니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so that I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자, 마지막 7번입니다. 그는 내가 대풀이의 충고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을 would나 동사 원형을 써서 과거의 고집이나 거부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작은 그는 나의 되풀이된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면 영작이 더 쉽게 됩니다. 자, 먼저 나의 되풀이된 충고는 my repeated advic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충고는 되풀이 되는 것이니까 과거분사 repeated가 쓰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뭐를 듣다는 listen to 뭐뭐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는 뭐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would를 써서 he would not listen to 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He would not listen to. 나의 되풀이된 충고를. My repeated adv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보겠습니다. He would not listen to my repeated advice. 자, 여기까지 76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